였죠. 우리나라 최초의 연상 연하 드라마. 이렇게 외면하지 마. 아주 우연인 거죠. 연하의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그런 드라마를 하니까 저는 조금 이렇게 더 기분 좋게 흥분되게 할 수 있었어요. 몰입이 좀 몰입이 잘 되고. 네.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죠. 그래서 아, 나 이게 연하 남자랑 하는 드라마인데 이게 어땠는가. 아, 뭐 어때요? 존 레논도 오노였고 하고 열몇 살 차이고요. 올리비아 뉴튼전도 누구랑 몇 살 차이인데 결혼했고요. 뭐 이 연상연하 커플 막 되면서 저한테 용기를 막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드라마를 했는데 그 드라마가 제 일생일 때 처음이자 마지막인 도중하차 프로거든요. 왜 그러냐면 감독의 말에 의하면 1, 2회, 3, 4회 방송을 나갔는데 시청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 하셨어요, 저한테. 이 중년 여배우를 쓰니 시청률이 안 나온다. 그래서 멜로를 다시 어린 사람이랑 다시 붙이고 이 스토리를 접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쇼크가 어딨어. 저를 한마디로 까내겠다는 거죠. 뭐 드라마상에서 어떻게 이민을 갔습니까? 아니, 그래갖고 뭐. 드라마상에서 저를 죽였죠. 느닷없는 병으로 죽이는 거예요. 불치의 병으로. 그래서 제가 너무 화도 나고 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억울하면서 자괴감이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이제 나이 먹은 배우에 속하고 나로 인해서 시청률이 안 오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나한테? 나는 영원히 김미숙 그 존재, 그 가치가 있는 줄 알았는데 누구한텐가 한 방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저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정말 그때 SBS의 라디오 프로를 할 때거든요. 그 마이크만 열면 눈물이 나는 거야. 오프닝을 하려고 그러면 눈물이 나는 거야. 누구를 만나도 너무 창피한 거야. 이게 왜냐? 나 때문에 그만둔 드라마. 그러니까는 나이 먹은 여배우 때문에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너무 가슴에 큰 이 아픔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어쩌면 최정식 씨하고 좀 더 가까워질 수는 있었을 거예요. 남편분과. 내가 너무 속상해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쉬는 거예요. 아, 그랬나? 눈치는 셨습니다. 아, 그랬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조목조목. 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 최정식님하고 가까운 게. 미숙 씨 잘못 아니니까. 그리고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런 아픔이 있는 드라마지만 아, 또 그 작품으로 인해서 제가 남자를 얻기도 했고. 아, 위로를 받고 이렇게. 위로받고. 그 다음에, 이게 배우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좋게 물러나줬으면 좋았을 걸. 정말 있는 대로 화를 내고. 생전 처음 그렇게 화를 내고. 네. 해코지하고 막 그랬습니까? 해코지 어떻게 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청혼도 먼저 하신 겁니까? 그러시네 정말. 아니 그 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데이트를 하는데 그렇게 군밤을 도로에서 팔더라고요. 이렇게 청평 지나가는 쪽에서. 그래서 군밤이 먹고 싶다니까 제가 살게요. 그랬더니 내려서 이제 군밤을 사갖고 왔어요. 근데 샀는데 안 주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줘요. 그래서 이렇게 주길래 이렇게 받으려고 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잡더니 이렇게 손을 잡는 거야. 근데 생각하고 계셨구나. 이게 빈손인 거죠. 군밤은 없고. 이렇게 순간 이렇게 심장이 툭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살짝? 근데 제가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내 손 떨고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내가 좋아요? 그랬더니 내가 좋아요? 그랬더니 별짓도 또 듣기 싫은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누구한테는 개 뺏어가고 누구한테는 내가 좋아요. 자꾸 그게 신경이 쓰이시나 보죠. 굉장히 망설이고 잡으신 거예요. 창밖을 쓱 보고 그냥 나도 안 쳐다보고 네 이래요. 뭐 그러셨나 보다. 그래서 내가 조금 웃겨갖고 쳐다보고 하라고 그랬더니 못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데이트하고 저녁 먹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근데
이렇게 집에 오면 최정식 씨를 생각하면 자꾸 웃음이 나요.